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이야기, 음녀의 복수, 누명 씌우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셉을 유혹한 당사자는 여자였지만 실상은 그 배후에 마귀의 터치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이용했지만 예수님은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귀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자 악성 루머를 인간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고 그 후손이 프로방스 어딘가 살고 있다고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실상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베드로나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여자들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수많은 풍문을 전해오면서 미스테리한 여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악성 루머를 퍼뜨려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혹시 결혼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복수입니다. 다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도 음녀를 통해 마귀에게 음해를 당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음행한 속셈을 알고 가능하면 만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지만 가정총무이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보디발의 집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음녀는 오로지 요셉을 죄 가운데로 빠뜨릴 기회를 찾기 위해서 불철주야 요셉의 발자국 소리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뱀이 먹이를 발견하고 그 먹이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릴 기회를 잡으려고 갈라진 혀를 날름거리며 뱀의 눈을 먹이에게서 떼지 않고 노려보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업무를 보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음녀는 마치 뱀처럼 먹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요셉에게 달려나와서 옷을 낚아채며 동침하자고 구애를 했습니다. 대낮에 일꾼들은 밖에서 다 일하고 있는데 백주대낮에 동침을 하자고 하니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낚아챈 옷을 놓아주지 않자 요셉은 그냥 옷을 벗어던지고 집 안에서 도망쳐 나오다시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잡아챈 옷은 요셉의 느슨한 겉옷이었다. 그는 미끄러지듯 옷에서 빠져나와 그녀에게서 도망갔다. 그리고 할수 있는 한 신속하게 그 집에서 나왔다. 왜냐면 요셉은 그의 겉옷 때문에 여주인과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비록 요셉은 힘으로 얼마든지 그녀로부터 옷을 빼앗아 올수 있었지만 혹시 요셉은 그녀와 다투다가 자기의 벗은 몸과 여자가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이겨냈다. 도망갔다라는 말은 쏜살같이 나가버렸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정열이 넘치고 젊고 피가 끓는 청년인데 전혀 육체의 정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음녀가 겉옷을 잡아채자마자 옷을 벗어 제끼고 뒤도 안 돌아보고 순식간에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통해 유혹의 여지를 보았고 하와는 유혹의 자리에 머물다가 마귀의 터치에 걸렸던 것입니다. 요셉은 겉옷을 빼앗으려다가 오히려 음녀의 유혹에 넘어갈까 봐 옷을 버리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겉옷은 무엇일까요? 알량한 이익입니다. 알량한 이익을 챙기려다가 마귀의 터치에 걸려서 죄악에 넘어가게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량한 이익을 얻으려고 얼마나 불법을 행하며 양심을 저버립니까? 마태복음 24장 18절 말씀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일을 할때 겉옷을 벗어서 밭끝머리에 두고 일을 합니다. 이 비유는 전쟁 시에나 또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밭에서 겉옷을 벗고 일하는 일꾼들은 밭저 너머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가다가는 도망가지 못하고 적군에게 잡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적군에게 잡혀가서 강제 노동을 하는 포로를 구하기 위해 아군 쪽에서 첩자를 보냈는데 아군 포로가 밭저 끝에 벗어둔 겉옷을 가지러 가다가 자기를 구하러 온 아군들과 함께 적지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은 마치 전쟁 시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과 같고 전쟁으로 적군에게 잡혀와서 죽노동하는 포로와도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언제든지 벗어나야 할 전쟁터이며 적군의 적진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전쟁터이며 마귀의 진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죄와 마귀에게 잡혀 사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피처로 도망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겉옷에 집착하고 미련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겉옷은 이 세상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는 자는 마귀의 시험에 들 것이고 음녀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목이 타들어가는 구애를 거부하고 도망치듯 나가버린 요셉에 대해서 큰 분노를 일으키며 밖에 있는 집사람들을 불러서 신경질적으로 소리쳐 말했습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창세기 3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보디발의 내실에서 수종드는 자들은 아마도 내시였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내시들을 불러서 자신의 요구를 묵살하고 무시하며 여주인을 능욕한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음녀는 자기 남편이 요셉을 데려다가 자기를 희롱했다고 분통해 했습니다. 음녀는 자기 남편이 뭘 희롱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남자, 여자들은 매우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웠지만 왕족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결혼한 후에 일부일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혼전 성교가 보편적인 시대에 결혼했다고 순결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채워주지 못한 욕정을 요셉에게 풀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미모가 뛰어나고 젊지만 욕정에 사로잡힌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준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또한 보디발은 요셉의 정직하고 성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욕정에 사로잡힌 그 아내가 거주하는 내실에까지 들어가서 총무위를 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음녀는 자기 남편이 히브리 종놈을 내실에 들락거리게 한 것은 자신에게 창피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여자가 요셉에게 너희 주인이 너를 집안에 들였다고 말했고 요셉을 멸시하는 투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매우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히브리 사람을 집안에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보다 더 존중해주고 가정의 모든 행정을 다 관장하는 가정총무로 삼은 것입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여자가 젊은 요셉에게 욕정을 품기도 했지만 자기 남편의 신뢰를 받는 요셉을 유혹하여 성범죄자로 만들어 이러한 요셉을 데리고 온 남편에게 창피를 주고 요셉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음녀의 일이 아니고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음녀는 가정이 여기는 히브리인을 왜 범하려고 했을까요? 비록 가정한 히브리인이지만 음녀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제일 빠른 멸망의 도구는 성적 범죄입니다. 성범죄를 범한 목회자나 성도들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미 그 영혼은 폭격을 받은 것처럼 피폐해져서 순수한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서 위선적이며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존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음녀를 통해 유혹하고 깊은 영적 잠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를 우습게 여겨 함께 낙을 즐기지 않은 요셉을 분히 여기며 남편이 들어올 때를 기다려 요셉의 벗겨진 겉옷을 보이며 음해를 했습니다. 보디발은 비록 요셉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으로 인정했지만 그의 아내의 음해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정말 그의 아내를 탐했다고 믿지 않았지만 아내의 강력한 처벌 욕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보냈을 것입니다. 결국 음흉한 아내의 말을 듣고 같은 부류인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요셉은 음녀의 악을 거부함으로 대신 더 깊은 구덩이인 감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고난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겉옷, 세상의 즐거움을 거부하고 대신 받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주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평안과 형통이 온다고 하지 않고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받는 깊은 구덩이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이요 복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더 깊은 구덩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갔을까요?